요동치는 딸기 가격 탓에 지역 딸기 농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수출마저 막히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온 창고에 딸기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데 자칫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한 농협 저온 창고. 얼음키보다 높이 쌓인 과일 상자들이 한가득입니다. 모두 수출용 딸기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째 이곳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비교적 물러짐이 빠르고 물러지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딸기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일. 이곳 저온 창고에만 2,000박스가 넘는 딸기가 수출길에 오르지 못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정체가 되어가지고 가격 협상을 내려도 자꾸 정체가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쌓였었는데 올해가 유독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다른 농협 저온 창고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진주 수곡과 금곡, 원예 농협 등 지역 주요 딸기 수출 농단에서 수출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딸기의 양은 대략 300펠리 정도. 한개 펠리당 2kg짜리 160박스가 적재되는데 무려 4만 8천 박스가 저온 창고에 쌓여 있는 셈입니다. 킬로그램당 15,000원씩 계산하면 대략 1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쌓일지 알았는데 작년에는 그런 대로 이제 좀 괜찮게 팔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발주가 없는 관계로 지금 시장이 좀 붕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국내 딸기의 최대 수입국인 홍콩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도시 봉쇄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각기 다른 이유로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태. 그렇다고 수출 딸기를 국내에 풀 수도 없습니다. 딸기의 품종 자체가 다른 데다 국내 중매사들이 제값에 사줄지도 의문입니다. 또 가까스로 팔더라도 국내 단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나가고 있으면은 또 계속 보관되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이게 다시 시중으로 나간다 손치더라도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우리 딸기의 품질이나 경쟁력 측면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 같고요. 장기간 가지 않고 빨리 이걸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출농단 내 딸기 시셀하우스에는 수확 기준인 숙도 70%를 넘긴 딸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쌓여있는 300펠릿이 400, 500펠릿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올겨울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확량에 눈물을 흘렸던 딸기 수출 농가들. 수출길이 막히며 그나마 수확한 딸기조차 폐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